태풍 설릭은 목포에 상륙한 뒤에 북동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대전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대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제 뒤로 보이는 갑천의 수량도 늘어 콸콸 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간간이 불던 강풍은 해가 뜨고 난 뒤로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예상보다 남쪽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전보다 남쪽에 금산을 스친 뒤 충북 충주를 지나 강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어서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겹쳐지면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50에서 100mm, 충남 서해안 지역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대전과 충청권의 학교들은 오늘 일제히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